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환자들한테 갔어요. 그러면 병실 문을 이렇게 딱 열면 환자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편안해요. 어떤 더 이상의 말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어주면 돼요. 네. 그럼 가서 제가 손만 꼭 잡아주어도 네. 충분한 거예요. 네, 그냥. 네. 근데 하루는 어느 날 누가 조금 노크를 해요. 근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네. 들어오셔서 자기 애가 태어난 지 몇 달 안 됐는데 백혈병으로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환자실에 있으니 부모가 쉽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스님이 좀 들어가서 이 부모 마음을 전해줄 수 있냐, 스님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분의 부탁을 받고 이제 그 소독복 같은 거 있죠. 네네. 수술할 때 입는 그러니까 머리부터 다 쓰고 중환자실을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 신생아 중환자실을 처음 들어가 봤어요. 아. 병원에 몇 년을 있었어도. 근데 요만한 아기들이 다 여기저기 누워있는데 그 실핏줄까지 다 보이는 그 아가들의 얼굴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수도 없는 바늘을 꼽아놨는데 제 몸이 다 오그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정말 눈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손가락을 갖다 대면은 애 몸이 부서질까 봐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손가락 하나를 대고는 그 아기에게 얘기를 했죠. 아가, 네 엄마 아버지가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네가 어서 건강해져서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 어서 나아야지. 그리고는 제가 그때 서서 했던 기도가 아마 내 일생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 받을 수 있다면 대신 받아보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봤던 적이 아마 전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 사랑이 세상을 깨웁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제 16년째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운영 방법이 굉장히 특이하다면서요. 이게 뭐 통장을 일일이 다 만들어준다면서요. 아, 통장 네. 이제 다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네. 통장을 만들긴 만드는데 왜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게 됐냐 하면 네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남을 위한 통장을 가져본 게 없잖아요. 네네.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통장은 있지만 그러네요. 나하고 전혀 생면부지인 사람을 위해서 통장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네. 매달 조금씩 네네. 형편 따라 성금 넣을 수 있는 작은 사랑 통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하고 도장은 하나로 통일돼 있고 그 사람의 통장이지만 이게 뭉쳐야 찾을 수 있죠. 네네. 모여야. 그러면 이제 돈을 입금을 해서 6개월 동안 모은 돈을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면 제가 우편물을 띄워요. 이제 아픈 어린이들을 20명 추천해놨으니 아이들을 위해서 모은 성금을 보내주세요. 아. 그러면 그 통장을 봉투에 넣어서 우리한테 오죠. 그러면 그로부터 연말까지 또 돈을 모아요. 연말에 또 한 번 더 주고 봐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병원의 담당 의사 선생님이 스님 참 신기해요. 완쾌된 아이들, 재발했다가 완쾌된 아이들의 명단을 뽑아보다 보니까 신기하게 거의 우리 작은 사랑에 도움받은 아이들이었대요. 그래서 심지어 교수님은 교회 다니는 분이셨는데 네네. 기독교인인데 이런 농담까지 절에 와서 하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보다 부처님 빽이 큰가 보다. 농담도 하시면서 그건 이제 어떤 뭐 빽이라기보다 네네네. 그만큼 성금을 내주시는 그렇죠. 분들이나 그럼요. 그걸 네. 받는 분이나 추천하는 분들이 다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져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 제동이 통장을 하나? 선배님 한 두 개 정도 계좌 트시면 되겠네요. 네. 방송은 그렇게 계좌를 많이 트게. 어쩌면 통장을 만들고. 저는 있습니다. 있어요? 있으니까요. 요번에 영화 잘 되시면. 안 그래도 그거 저 영화 잘 되면 또. 아, 그만해. 학생들 장학금. 학생들 장학금 내고. 네, 뭘 그만해요. 네, 알았어요. 근데 라디오 DJ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청취율은 좀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호응이 좋았던 게. 스님이 DJ를 한다는 거에 호감이 네. 가잖아요. 그렇죠. 호기심이 참. 네네. 제가 하루는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불교 방송을 틀어놨어요. 네네. 그러면서 내가 불교 방송을 아침부터 열심히 듣고 있는데
거기 오전에 네네. 여자 아나운서가 방송을 하는데 아. 참 불교에 대해서도